할위 델위 사람인 아들자 놈자 걷자 어찌 갈 아니 불 할위 델위 효도효 위인자자여 갈불 위효 위인자자 갈불 위효리오 자 여기서 이것은 다시 손톱으로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뭇이 되다, 뭐뭇하다로 보통 풀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코끼리를 길들이는 모양을 보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뭇을 인위적으로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는 이건 상형자가 되겠고 아들자도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아들자는 보통 머리가 크고 손발이 부드러운 젖먹이를 원래는 본뜬 그런 글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들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아들이란 뜻 뿐만 아니라 자식이란 뜻, 새끼, 뭐 동물의 알, 또 열매의 씨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자는 원래가 이제 받침대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익히다라는 글자로 쓰였는데 이것이 이제 가차해서 놈이나 뭐 사람 이것저것 할때 사물 이런 게 뜻으로 쓰이게 되고 원래 익히다는 그 뜻은 밑에 이렇게 불라를 넣어서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익히다는 뜻을. 그래서 이 자의 원자가 놈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어찌 갈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날일자랑 가로알자랑 모양이 이제 비슷한데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려면은 해는 항상 영구불변 일정하기 때문에 요 세로 형태에서 끝까지 붙는 형태가 날일자고 가로알은 입구자에서 이렇게 안에 혀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가로알자는 요 끝까지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자는 뭐 빌다, 뭐 청하다 이런 이제 뜻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축문을 들고 가로알자가 이제 쓰였으니까는 신에게 축문을 들고 행복을 빌다가 이제 원뜻이었는데 가차해서 어찌하여 어찌 뭐뭐 하겠는가 이런 반어형 어조에 이제 앞머리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쓰여서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뭐뭐 하겠는가 이런 형태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아니 불자는 원래 이런 땅을 의미하고 여기는 이제 싹이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형태에서 이제 부정사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부정사로 이제 쓰인 겁니다. 이것도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 불자는 뒤에 나오는 초성, 첫머리 글자가 디귿이나 지엇으로 시작되면은 불로 읽히지 않고 부라고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정으로 초성이 지읒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불정이 아니고 부정으로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여기도 당자로 읽히 초성의 디귿이니까는 불당이 아니고 부당 이런 형태로 읽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효도효.
이것도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늙을 노자의 생략형이 되겠죠. 그래서 노인을 부축하는 아들 또는 어버이를 잘 모시고 섬기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문법 구조를 문장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뭇이 되다, 뭐뭇으로 하다라는 글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수로이기 때문에 뒤에 이게 불완전 자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호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의 자식이 된 자로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자식이 된 자로서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했죠. 뭐뭐하겠는데 이제 아니 불자가 들어가니까는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을룰로 해석이 되니까는. 그래서 어찌 효도를 아니하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인자자 하시고 위인자자여 갈불위효리요 뭐 갈불이효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식이 이제 이게 수로니까는 여기 보호라 그랬죠. 그래서 뒤 문장부터 해석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자식이 된 자요 이런 뜻이겠죠. 어찌 요건 이제 타동사니까 목적어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죠. 효도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위인자자여 갈불이효리요 사람의 자식이 된 자여 어찌 효도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